자, 안녕하세요. 더테크의 머신 맨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전에 요 제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측 위치강옥이라는 걸 제가 소개해드렸는데, 고객께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 그래서 더 쉽고 간단하게 팩트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자,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 기계 가공 축에 가서 보시면 우측 위치 가공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. 그죠? 자,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구멍에 대한 평면을 정하고 그 평면을 기준으로 구멍을 어디에 저 끝에 보이죠? 구멍. 이 구멍을 뚫을 거예요. 이 구멍이 이 제품에 보면 맨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구멍, 여기 네 군데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. 요걸 엔드밀로 쑤신다 이거죠. 엔드밀로. 자, 요걸 정의하는데 우리가 원CNC에는 스마트 평면이라는 게 있어요.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이 구멍에 대한 평면을 정의해야 되겠죠. 그럼 이 스마트 평면에는 여기 끝에 가보면 구멍 평면화라는 게 있어요. 동그란 거. 얘를 딱 누르고 구멍의 측면을 선택해주면 이 구멍에 대한 평면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이거죠. 잘 모르겠죠? 자,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보이죠? 자, 이렇게. 구멍에 대한 평면이 정의가 된 걸 볼 수 있죠. 그죠?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얘가 선택할 때 이 위에 면과 밑에 면에 따라서 얘가 평면이 플러스 마이너스 앞뒤가 바뀌기도 하겠죠? 근데 이렇게 됐어요. 우리가 바꾸고 싶어요. 그러면 요거 평면 뒤집기라는 걸 눌러서 이렇게 평면을 다시 뒤집으면 돼요. 왜 뒤집었냐면 여기가 플러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자, 이렇게 평면을 만들었으면 이 평면을 이 제품의 중심, 센터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갖다 주는 센스 발휘해야 되겠죠. 자, 스페이스바 딱 눌러서 평면 보기 딱 했을 때 여기에 구멍 보이죠. 그죠? 이 구멍에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엔드밀을 이렇게 쑤셔줘야 된다 이거죠.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구멍이 요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여기서 이제 축출을 하나 하자고요. 우리가 하나 어디서 모델링 도구에 외곽선 축출 가가지고 탭을 누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. 하나 선택됐죠. 이 선택됐으면 잘 보이지 않죠. 색깔이 뭐 이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. 노란색으로 해서 좀 두꺼운 선을 가지고 다시 외곽선 선택하고 탭 누르고 딱 눌렀더니 여기 하나 생성됐죠. 자,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평면으로 보낼 거예요. 뭐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상관없어요. 이건 아니고요. 자,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걸 평면으로 쭉 보내가지고 평면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. 뭘로? 홈에 가서 보면 이동. 이동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답니다. 자, 스마트 투영이라는 게 있고요. 평면에다가 금방 내가 선택한 걸 투영시키는 거예요. 확인. 하면 없어졌죠. 평면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.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? 우리는 원CNC 모든 버전에 모든 2D든 3D든 다 좌측에 보시면 모델 잘라보기라는 게 있답니다. 그래서 요 모델 잘라보기라는 걸 가지고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봐봐요. 어때요? 잘라서 볼 수가 있죠, 안에를. 이야, 이 원CNC 이런 기능이 있어요. 그죠? 자, 근데 여기다 수치를 내가 0 하게 되면 0에 정확하게 오겠죠. 자, 내가 딱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? 모델 잘라보기가 딱 사라지죠. 계속 고정하고 싶어요. 그러면 모델 잘라보기 누르고요. 우리가 여기에 요 핀 있죠? 핀을 꼭 눌러서 고정시켜 놓으세요. 그럼 내가 화면을 움직이더라도 어때요? 그대로 잘라져 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죠.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지금 수정시킨 이 원에 대한 중심 센터에다가 엔드밀을 갖다 이렇게 쑤시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자, 가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이제 평면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가공으로 가야 되니까 우측 위치 가공을 선택해 줘야죠. 어디 NC 관리자에 여기 3축
아니라 쭉 내려가면 우측 위치가고 선택해 주시고요. 확인. 그러면 평면이 녹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.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? 다축 가공을 지금 할 거다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 면에. 자, 얘를 원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, 그리고 이 원의 중심 센터가 자동으로 잡힌 거니까 선택하시고요. 가공해 가지고 요거 단일 구멍 하나 선택해 주세요. 그러면 단일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. 우리가 엔드밀 나 한 6파이짜리 정도 뚫을 거야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. 평 엔드밀로. 자, 이게 조건이 뭐 좋다면 다음. 자, 안전 진입. 진입 방법에 대해서 뭐 적당하네요. 괜찮으니까 다음.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가공법 중에 그냥 표준 한 번에 쑥 들어갔다 쑥 나올 거야. 그죠? 마침 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. 볼까요? 자,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. 자, 그럼 우린 얘도 필요 없고 이제 얘도 필요 없는 거예요. 자,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만든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. 구멍 금방 만든 거 더블 클릭하고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해서 막 돌아가는데 모르겠죠? 자, 화면을 작게 해서 자, 이렇게 자,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소형이긴 한데 호리젠털 머신닝 센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? 호리젠털이니까 이렇게 들어오겠네요. 그죠? 자, 90도, 270도, 180도. 자, 보자고요. 자,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뚫게 되겠네요. 그죠? 다시 한번 돌아간 다음에 쫙 뚫고 끝나죠. 그죠? 이렇게 가공하는 겁니다. 자, 우리 전체 이전 했던 거랑 전부 전체 시뮬레이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우측 위치 가공 포지션 가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누구나 이 2D 할 줄 알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우측 위치 가공이에요. 어떻게 보면 아, 요 위치가 이렇게 되네요.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공이 끝나면 NC코드를 뽑는 거잖아요. 그죠? NC코드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뽑아보면 각 축에 대한 좌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겠죠. 자, 볼까요? 여기도 이렇게 A와 B축 그죠? 쭉 가면서 A, B축 쭉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공구 요거 6번에 대해서 A가 180도에 B가 111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이 된 걸 볼 수 있네요. 자, 이렇게 가공하는 거였고요. 우측 위치 가공. 자, 2D 가공하는 것처럼 똑같이 쉽고 간단해요. 캠을 사용하면 특히 1CNC를 쓰게 되면 스트레스 싹 날려버릴 수 있답니다. 자,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또 데크였습니다.